오늘 준비한 내용은요, 부동산 투자 절대 불변의 원칙이라는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사실 현재 부동산 시장 굉장히 혼란스럽고 많은 이슈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둔촌 주공 이슈나 또는 이제 굉장히 조정 장세를 겪고 있고 급격한 금리 인상 등 굉장히 수많은 이슈들이 있는데, 자, 하지만 오늘은 다시 기본 중에 기본으로 돌아가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은 하지만 항상 투자를 하실 때마다 또는 내 집 마련하실 때마다 실수하시는 까먹는 부분, 바로 절대 불변하는 원칙에 대해서 처음으로 기본으로 돌아가셔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한번 화면 보시면요, 이 네 가지의 원칙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 교통과 일자리를 주목하라. 자, 교통과 일자리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항상 방송에서도 강의에서도 항상 강조드리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일자리가 수많은 곳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 곳 같은 경우는요, 정말 가격적인 방어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작은 호재도 수많은 수높은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주목하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물론 인구보다는 세대수, 인구와 세대수를 비교 분석해가지고 어떤 것이 더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냐, 자, 이런 부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바로 향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주목하라입니다. 자, 공급 물량, 즉 입주 물량인데요. 자,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정부 정책을 피하지 말고 대응하라. 자, 물론 이렇게 새로운 정권이 들어선 이후부터는 이제 규제가 완화 일변도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전 정권만 해도 굉장히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화되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해당 정책, 과연 규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무작정 투자든 내 집 마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정책을 분석을 해가지고 어떻게 내 집 마련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언제 어떤 지역에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통과 일자리를 주목하라라는 내용인데요. 자, 이 내용은 이 지도서는 무엇이냐, 바로 2030 서울시에서 발표를 했던 도시 2030 기본 계획에 나오는 지도 자료입니다. 자, 여기 중간에 보시면은 파란색 동그라미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자, 이 세 군데가 무엇이냐, 바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서울 내에서도 가장 일자리가 많고 수많은 유동인구가 위치하고 있는 지역을 바로 이 세 가지 3도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자, 상식적으로 부동산 모든 주택이든 상가든 가격은요, 사람을 따라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만큼 그만큼 수많은 인구, 즉 유동인구가 많은 곳들은요, 부동산 가격에 대한 상승 압력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먼저 첫 번째가 영등포 여의도권과 그리고 강남권, 그리고 한양도성, 즉 광화문 쪽,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세 군데의 지역 내로 내 집 마련이든 또는 투자든 간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면은 정말 안정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향,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린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똑같이 대답을 하셨습니다. 너무 비싼 거 아니냐, 이 세 군데 지역은. 자, 그렇다면 차선책으로는요, 이 3도심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즉 교통으로의 접근성, 버스보다는 지하철 접근성이 더 우수한 지역에 차선으로 투자를 또는 내 집 마련을 하신다면은 해당 지역 역시도 낮은 저평가되는 지역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충분히 안정적으로 투자 수익을 거둘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너무나도 유명한 지역들 말고 그 외에도 주목을 해야 될 지역들을 보시면은 바로 판교입니다. 이미 너무 유명해졌지만, 자, 판교 IT 같은 경우는 약 20만 명 이상의 직장인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과 일자리가 풍부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과천 지식정보 타운입니다. 많은 분들이 줄여서 과천 지정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자, 이 과천 지식정보 타운 같은 경우는 향후 약 5만 명의 일자리, 즉 사람들이 몰릴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근으로의 주거 수요, 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리고 평택 고덕입니다. 자, 강동구 고덕이 아니고 평택 고덕인데요. 해당 고덕 같은 경우는 최대 규모 반도체 공장으로 인해서 약 3만 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이다. 그리고 송도 같은 경우는요, 바이오 의약품 산업과 약 4만 명의 인재를 양성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자, 제가 이렇게 나열된 모든 지역적인 포인트가 결국에는 일자리입니다. 자,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미래가치, 장기적인 미래가치가 있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교통 부분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양질의 일자리와 연결되는 그런 교통편이 중요하다.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GTX나 또는 신안산선, 월판선 등. 자, 이렇게 양질의 일자리와 접근성이 우수해지는 이런 교통편이 새로 생길 지역들 역시 꼭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강조된 이유가 결국 일자리가 많으면은 교통호재와 상권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서울 집값의 비밀은 일자리라는 주제인데요. 자, 교통과 일자리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좀 더 이제 분석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는데요. 현재 국내 총인구 같은 경우 5,185만 명 중에서 서울 거주자국 인구가 973만 명, 즉 18.8% 정도가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자, 세대수 기준으로 한번 보시면요. 2,248만 가구 중에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거주하고 있는 가구 수로는요, 432만 가구입니다. 즉, 19.2%. 자, 이걸 두 개를 한번 보시면요. 결국에는 약 19% 정도. 서울 같은 경우는요, 대한민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위상이 약 19%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자리도 19% 정도 위치하고 있으면은 자, 굉장히 비슷하게 안정적으로 주택가격이 흘러가겠는데요. 한번 보시면 국내 총 일자리 수가 2,272만 개 중에서 서울 소재하고 있는 일자리 수가 523만 개, 23%가 자리 잡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19%에서 4%가 초과되는 일자리가 위치하고 있다는 건요. 서울시 같은 경우는 그만큼 양질의 일자리가 많고 그만큼 지방에서도 서울 수도권으로 올라오신다면 쉽게 수월하게 일자리를 구할 수가 있다는 점. 그만큼 서울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국내 아파트 수 기준으로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아파트가 1,170만 채 중에서 15%인 177만 채만 서울에 위치를 하고 있더라. 자, 19%라고 말씀드렸지만 아파트 같은 경우는 15%만이 서울에 자리 잡고 있다. 자, 그 채수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220만 채, 즉 약 50만 채 정도가 일자리나 인구수에 비교를 했을 때는 모자라더라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주택 보급률 역시도 분석할 수가 있겠는데요. 주택 보급률 역시 94.9%로 현재 절대적으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 하지만 이 주택 보급률에 들어가 있는 주택 수에는요,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사용할 수가 없는 흉가나 폐가 이런 모든 주택들까지 모두 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더 많은 주택이 서울 같은 경우는 모자라다. 그만큼 교통과 일자리가 중요하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제 인구가 많은 지역을 주목을 해야 된다. 자, 인구가 많을수록 교통과 상권 등 인프라 발달에 주택 구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인구가 많다는 건 그만큼 투표권자가 많기 때문에 정책에 대한 개입 여지, 즉 어떤 뭐 학교를 설치를 한다라거나 또는 지하철을 뚫는다거나 도로를 설치한다거나 이런 정책적인 개입 여지가 비교적 높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꼭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시면요. 통계 이후 집값 상승률이 서울 같은 경우 578%, 부산이 433%, 그리고 대구 같은 경우가 343%로 인구가 많은 지역 순서대로 집값 상승률이 높았다는 건 역시 인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대한 방증이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요. 인구 30만 명 이하. 자, 인구 3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는요. 지방에 투자를 하실 때는 굉장히 주의를 요망을 한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 이유로는 30만 명 이하의 지방 소도시 같은 경우 한 번에 몇천 가구 정도의 부동산이 입주를 할 때, 아파트가 입주할 때 굉장히 가격적인 불안 요소가 많다. 가격이 출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약 50만 명 이상 정도 되는 대도시 정도는 충분히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체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해당 지역 인구수와 세대수 증감은 항상 함께 체크를 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인구수보다는 세대수가 더 중요하겠습니다. 자, 결국엔 인구수가 아니고 세대수 기준으로 집은 필요하기 때문에 인구수보다는 세대수가 더 중요하겠는데 자, 현재 세대수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물론 결혼도 있겠고 그 반대적인 급부에 바로 이혼도 있겠고요. 또는 자녀의 독립이나 외국인의 유입. 또는 최근 들어서 이제 절세를 위해서 세대 분리가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양도세나 종부세 등등 이렇게 세대를 분리하셔야지만이 절세가 가능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세대 분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자, 그만큼 인구에 대한 부분, 세대수에 대한 부분도 꼭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기본 원칙이다.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자, 세 번째로는요. 바로 향후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주목을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유리한 측정 가능 데이터 바로 공급량인데요. 공급량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으로 분양 물량 또는 인허가 물량을 체크하면은 향후 3년 뒤에 물량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공급량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지만 수요량은 사람의 개개인의 선호도, 즉 마음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로서는 체크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쉽게 빠른 계산법이 바로 지역 해당 지역 인구수에다가 0.5%를 곱하면 어느 정도 매년 수요량이 나오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서울시를 예를 들어 보시면요. 서울시 인구 약 1천만 명, 1천만 명입니다. 1천만 명이 0.5%를 곱하면 서울 적정 수요량은 매년 5만 가구입니다. 즉 서울시 같은 경우는 매년 5만 가구 정도가 공급이 되어야지 주택시장이 급등을 하지 않는다. 안정적으로 물가 상승률만큼만 오를 수가 있겠다는 점 체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 현재 서울 같은 경우는요. 2025년까지 공급이 부족할 예정이다. 자, 물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무조건 집값이 오르는 건 아니겠죠. 공급 물량 외에도 지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미분양과 전세가율과 통화량 등등. 이 외에도 수많은 부분들이 많겠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미분양 같은 경우도 과거에 부동산이 긴 하락기를 겪었던 하락기가 시작할 때 수치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점 역시 체크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전세가율 역시도 과거 하락기보다는 과거 하락기 시절에 약 40% 이하까지 떨어졌지만 현재로서는 서울 같은 경우 60%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아직까지도 하락기가 오기에는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시간이 좀 남아있겠다. 이렇게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도 통화량과 또 많은 부분들이 있겠지만 또 많은 이제 부동산 실무적인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요. 강남 부자들이 집을 던지는 순간, 그런 순간이 진짜 하락기가 코앞에 다가왔다.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로는요. 바로 이제 정부 정책을 피하지 말고 대응을 해야 된다. 자, 왜냐하면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 기조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항상 정책 기조와 부동산 집값은 일치하기도 했고요. 불일치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제 정책 기조대로 집값은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정책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고 분석하고 활용해야 될 대상이다.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을 꾸준히 체크하고 분석하는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3번 상황을 보시면요. 어떤 규제가 있었냐. 전 정권에서 있었던 규제, 물론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는 규제가 있겠지만 규제 적용된 6억 원 초과 주택 구매 시 DSR 40% 적용. DSR이 40%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규제 적용된 주택 매도 시 2주택자는 20%, 3주택자는 30%. 이런 양도세 중과세 같은 경우 현재는 한시적으로 면제를 하고 있다는 점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취득세 중과와 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른 보유세 증가. 보유세 증가 및 종부세 상향. 자, 이 종부세 역시도 최근에 발표했던 세제 개편안으로 인해서 내년부터는요. 이제 종부세 부담이 훨씬 더 완화가 될 예정인데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으로 12억 원까지가 완화가 되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 원까지는 완화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종부세 같은 경우도 좀 더 완화가 될 예정이다. 체크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와 분양가 상한제, 그리고 분양권 전매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굉장히 수많은 규제가 있었지만 자, 이런 규제가 있다고 해서 내 집 마련 투자 그만두실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분석해서 과연 어떤 지역이 정책 영향을 받느냐, 어떤 지역은 받지 않는지, 또 어떤 상품은 받을까,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렇다면 유형별로 정부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자, 무주택자의 경우는요, 청약 당첨 요즘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게 어렵다면 재고주택을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은 오피스텔을 매수해서 인플레이션에 방어하는 방법도 있겠다. 자, 여기서 오피스텔을 추천드린 이유는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주택이 아니죠. 주택이 아니라 준주거로 용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대출을 실행할 때에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고 청약 시에도 주택수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면서도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으면서 인플레이션 방어 충분히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종부세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자산 구성과 추가 투자시에는 입주권. 자, 입주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점이 많은 물건입니다. 왜냐하면 입주권은 주택이 아니죠.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자, 입주권의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고요. 그리고 입주권을 가지고 있을 때는 종부세에도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입주권이 만약에 입주권을 통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특례를 활용을 하실 때는요. 종전주택에 대한 처분기간이 2년이 아닌 3년, 3년 동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자, 입주권에 대한 장점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택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요. 종부세 합산 및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사라졌죠.
2018년 9.13 대책으로 인해서 9월 13일 이후 규제 지역의 취득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제 혜택이 사라졌기 때문에 신규 등록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하지만 정권이 바뀐 이후로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부활해야 된다라는 언론이나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기대하실 수도 있겠다.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정부 정책 정말 이제 네 가지 기본 절대 불변 원칙에 대해서 체크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자, 이 네 가지 원칙을 통해서 향후 내 집 마련 또는 투자를 하실 때 꼭 활용을 하셔가지고 성공적인 내 집 마련과 투자가 가능하시길 바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